새눈무늬병은 봄에 비가 자주 오면 조직이 경화되기 전 어린 잎, 줄기, 덩굴손, 과실에 발생하는데요. 잎은 가장자리가 연회색 전무늬가 생겼다가 구멍이 뚫리고 과실은 갈색 전무늬가 생겨 검게 확대되면서 오목해지는데 마치 새의 눈과 흡사합니다. 또한 신초에도 미세한 반점이 흑갈색으로 변해 표면이 까칠한 타원형의 병반으로 되고 선단이 흑갈색으로 돼 고사합니다. 병원균은 균사로 월동하다 봄철에 비가 오고 온도가 12도씨 이상이 되면 포자가 형성돼 1차 전염되고 병반 내에 형성된 포자는 빗물에 의해 비산되어 신초, 어린잎 및 꽃송이에 침입합니다. 새눈무늬병 방제를 위해서는 신초가 5cm 정도 자란 시기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2에서 3회, 꽃이 핀 후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등록된 약재를 살포해줍니다.